먹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먹었어요. 이제 방아쇠 당겨당겨 이제 빵야빵야 당겨당겨 빵야 네네 빵야빵야 이렇게 뭐 마음에 드신 분 택하셨나요? 저 골랐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단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해볼까 합니다. 방아쇠를 당겨 빵야빵야 해서 제일 뒤로 넘어지는 사람. 하지만 다치면 안 돼요. 너무 넘어지면 안 돼요. 자 아예 넘어진 않는 선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불러주니까 우리 뭐야 내가 한번 빵야빵야 한번 건축 사볼까요? 네. 5, 6, 7에 방아쇠를 당겨 빵야빵야. 어 어떻게 이렇게 엠브런스 이렇게 여기 약간 근데 나는 오늘 옷 색깔 덕분에 탱저린 언니. 네. 그 탱저린 색상. 아 나는 여기 그린 언니 지금 너무 눈에 띄셔가지고. 나는 저기 멀리 계신 나시고 바디건 입고 아, 만나가 아닌데? 닮은 거 선택하셨네. 케이스 닮은 거. 너무 귀여운데? 잘했네. 야? 너야? 인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재현 파란색인데? 네, 저희 얼굴이 파란색이지만 파란색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와서 평생 다들 칭찬 다 받고 가는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우리 드라마틱 마지막 곡이에요? 맞아. 설마. 여러분들. 아, 진짜 안 했는데. 저희가 사실 앵콜이 안 나올까봐 저희끼리 준비하는 걸 짰어요. 네. 어떤 걸 짰냐면, 아, 앵콜 안 나. 잡지 마. 아 앵콜아, 잡아. 이런 것도 짜고 막 어디서 앵콜 냄새 안 나요? 막 이런 것도 멘트 짜고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네, 수은여자대학교 언니 그리고 제가 20살 이번에 저도 처음 입학했거든요. 여대로. 여대로 입학했다. 여대 정말 열정 넘치죠. 더럽. 꿈과 희망. 꿈과 희망이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들과 친구들과 함께 한 무대 저희 더 해보려고 마마무 선배님의 고고베베 고고베베 저희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데뷔 때부터 이제 쭉 그 롤모델로 마마무 선배님 꼽았었거든요. 이 노래는 이렇게 또 예쁘신 수원여자대학교 학생분들이랑 또 이제 많이 이쪽에 사시는 분들 많이 구경 오신 것 같아요.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고요. 아,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드렸나 모르겠어요. 다 드리고 받고 가는 것 같은데. 잠시 저희 여기도 그렇지만 옆에 분들이랑도 인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불러주세요. 그러면 좀 더 풍요롭게 돌아올게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